네, 박준입니다. 어제 이종석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이 입장을 보고 저는 경악할 수밖에 없었는데, 입장문의 대부분의 내용이 법리에 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실관계도 왜곡하고 있고, 심지어는 이 입장 자체가 범죄 행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나하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종석 전 국방부 장관이 적임자였다라고 첫 문단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해병대원 사망사건에 대한 은폐 축소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주목되고 있고, 압수수색 영장에 피의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을 대사로 임명하는 것이 과연 적임자를 발탁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두 번째입니다. 자, 고발 내용을 검토한 결과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공수처도 고발 이후에 6개월간 소환 요청을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고발 내용을 검토할 법적 권한을 가진 기관은 어디입니까? 대통령실입니까? 아니죠. 고발을 접수해서 고발된 내용을 수사하는 수사기관, 바로 공수처가 그러한 권한을 갖고 있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공수처가 출국금지가 여전히 필요하다라고 밝힌 이상 고발 내용을 검토한 결과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라고 판단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성립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6개월간 소환 요청을 한 적이 없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여기 기자분들 중에서도 법조를 출입하셨던 경험이 있으신 기자분들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통상적으로 수사는 핵심 피의자를 가장 나중에 수사합니다. 주변에 대한 수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물적, 인적 증거를 확보한 뒤에 비로소 핵심 피의자를 소환해서 조사하는 것입니다. 늘 그래왔습니다. 우리가 여러 정치적 사건들을 봤을 때도, 또 여러 사건들을 봤을 때도 항상 그렇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소환 자체가 6개월 동안 없었다라고 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것은 말이 아닙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이종석 전 장관의 직권 남용 여부를 규명해야 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럼 당연히 이 이종석 전 장관의 지시를 이행한 인물들에 대해서 먼저 조사를 해서 너희들이 부당한 명령을 들은 거냐, 그걸 따른 거냐 등등등을 먼저 확인한 후에 이종석을 부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공수처는 관련자들을 다 소환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법적 권한도 없고 판단할 권한도 없는 기관이 수사의 통상적인 절차에 대해서 완전 무시하면서 내린 억지 판단이고 억지 규정일 뿐입니다. 다음, 이 대사는 출국 전에 스스로 공수처를 찾아가 4시간간을 조사를 받았다. 그리고 소환하면 귀국해서 조사를 받겠다고 했다. 라고 얘기했다는 점. 그 다음에 공수처에서도 심지어 출국 허락을 했다. 라고 대통령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미 공수처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4시간가량 이종석을 조사했으나 수사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자, 4시간가량 조사를 받았으니 충분하다라고 대통령실이 판단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공수처가 분명히 수사가 더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법무부가 출국금지를 해제할 당시에 든 이유로 수사에 협조했다, 협조하겠다라는 거였다는데, 이미 보도를 통해서 다 아시는 것처럼 수사 협조한다라고 하면서 제출했던 이종석 전 장관의 핸드폰은 이 사건 이후에 만들어진, 이 사건과 그래서 관련돼서는 깡통인 핸드폰을 제출한 것입니다. 따라서 수사에 협조하겠다라는 믿음을 수사기관인 공수처가 가질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진짜 수사하겠다는 말을 믿을 수 있다면, 공수처가 믿을 수 있다면 공수처도 출국 해제에 동의했겠죠. 그러나 정작 와서 빈 깡통 핸드폰을 제출하고 하는 태도를 봤을 때, 아, 이 사람이 수사에 앞으로 협조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까요? 본인의 핸드폰을 막 버리고 없애고 지우고 하는 사람의 말을 믿을 수 있을까요? 터무니없는 얘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통령실의 입장이 범죄 자체를 구성할 수 있다는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12년도인가요? 2008년도인가?
기억이 안 나서 죄송합니다. 요즘에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기억이. 국정원 댓글 개입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국정원 댓글 개입 사건이 터졌을 때 국정원에서 보도자를 냅니다. 아, 우리 그 국정원 직원분이 댓글을 단 것은 통상적인 국정원의 활동에 불과하다 라는 식으로 보도자를 냈습니다. 여러분, 그 보도자료가 나중에 그 보도자를 낸 행위가 어떤 행위로 구성돼서 처벌됐는지 아십니까?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배포 혐의를 구성해서 처벌받았습니다. 왜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배포일까요? 자, 허위 공문서에서 공문서는 그 형태와 형식을 따지지 않습니다. 보도자료, 입장문, 공공기관이 내는 것은 다 공문서입니다. 자, 그런데 그 공문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시해서 배포했다. 어떻게 되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배포한 겁니다. 자, 어제 대통령실이 분명히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수처도 출국을 허락했다. 모든 기자분들께 아마 그 입장문을 뿌렸을 겁니다. 공문서거든요. 허위의 내용을 담았다면 허위 공문서 작성죄가 됩니다. 어제 공수처가 입장을 밝혔죠. 허락을 한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럼 어제 대통령실이 배포한 입장문이라는 공문서는 허위 공문서다 아니다? 허위 공문서다. 과거에 대법원에 의해서 관련 그런 사람들 다 처벌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다는 겁니다.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고 배포했던 그리고 그것을 지시했던 모든 사람이 다 처벌받았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어제 그 입장문을 작성하고 배포하고 그것을 지시했던 모든 사람들 허위 공문서 작성죄입니다.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대사는 공수처의 소환 요청이 언제든 즉각 응할 것이며 공수처가 조사 준비가 되지 않아 소환도 안 한 상태에서 재해 공관장이 국내에 들어와 대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기억도 가물가물하실 텐데요. 7년 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특검팀에 소속되어 있던 멤버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정권의 핵심이자 심지어는 대통령도 그 특검팀에 해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팀이 국정농단 수사 당시에 잘 아신 것처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초청을 해서 좀 나가겠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출국 금지했죠. 그때는 이재용 회장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기도 전입니다. 그때 검사 다 어디 갔습니까? 그때 그 사람들 맞습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본인들의 범죄 의혹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다 바꿔가면서 원칙도 버리고 공정도 버리고 상식도 버리면서 법을 무력화시키고 사법 시스템을 훼손시키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 참담하기 그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공개 질문을 한두 가지씩 좀 던지겠습니다.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통령실 입장문을 밝히면서 공수처가 이종섭 출국 허락한 적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공수처의 공식적 입장은 출국 허락한 적 없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누가 책임자인지 밝히시고 어떻게 책임질 건지 명명백백하게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아까 김민석 상원실장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이종섭 전 장관이 작년 7월 30일 날 본인의 입장을 번복할 당시에 그날 오전에 대통령실로 가입자명이 되어 있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누굽니까? 밝혀주십시오. 어떤 내용인지도 밝혀주십시오. 한동훈 위원장에게도 질문을 좀 던지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공수처가 즉각 소원을 통보해야 되고 이종섭 전 대선을 귀국해야 된다고 했는데 대통령실이 여기에 대해서 사실상 다른 뜻이 있다.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도어스태핑, 문답, 취소한다고 될 게 아닙니다. 명백하게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그리고 공수처가 소환을 해야 된다는 걸 조건을 걸고 있는데 이미 얘기했습니다. 공수처는 출국 금지 해제 자체를 반대한다고. 들어오게 하십시오. 여당 비대위원장이면 책임지고
이종석 들어오게 하십시오. 자, 저희는 고 최숙은 사망 사건과 그리고 그 사건에 대한 매압 사건, 그리고 핵심 피의자인 이종석 전 장관의 도피성 해외 출국에 대해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모든 국회법상 절차를 마친 지가 상당히 오랜 시간 지났습니다. 그동안 국민의힘의 반대에 부딪혀서 한 걸음도 못 나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밝혔습니다. 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사건은 정쟁거리가 아니다. 사실이 밝혀져야 된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저희들이 몇 달 전부터 그렇게 목놓아 외치고 농성하고 피켓팅하고 했던 국정조사 어떻게 하실 겁니까? 특검 바로 처리하시죠. 저희들을 적극적으로 협조할 뿐만 아니라 할 수 있는 일 모든 일 다 하겠습니다. 바로 처리하시죠. 꼭 공수처가 소환해야만 이종석 장관이 들어온다고 하지 말고 특검 처리해서 특검으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말뿐만이 아니라 진심이 좋으며도 있으면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국정조사와 특검에 대한 입장 명백히 밝혀주십시오. 이상입니다.